자,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그 TM410 TF입니다. TF 제품이고, 요 나이키 프로 제품들은 뭐 이미 제가 그 TM410 엘리트 제품과 그 비교를 해서 어퍼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안 하고 사실 중요하진 않죠. 그거는 뭐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냥 있는 거고, 그런 얘기가 그런 게 성립되는 거고. 나이키 제품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 레벨의 TF의 다양한 종류를 그동안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뭐제 그런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잘 신으실 거예요. 그거는 뭐 주제 사실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그왜 당신은 선호하지 않냐, 나이키를? 그냥 단순하게 어퍼의 질이 좀 떨어져서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금액에, 요게 금액이 저렴한 편이긴 한데, 요 정도 금액에서 조금만 더 보태거나 하면 더 좋은 피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화를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축구화 시장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사고 싶은 거를 결정하는 데는 뭐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제품의 퀄리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 뭐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개인의 감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좌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저처럼 기존의 엘리트 제품을 쭉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프로 레벨로 내려오게 되면 전반적인 제품의 퀄리티들이 엘리트 대비로는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엘리트급에 해당하는 준하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TM410의 엘리트 보고 계신 제품의 엘리트에 해당되는 어퍼 를 사용하고 있는 TF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TM410 엘리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프로 제품의 어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의 어퍼 때문에 아니면 아웃솔의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제품과 비교되는 형태들과 대비를 했을 때이 제품의 그 질이, 퀄리티가 축구화로서의 퀄리티가 다소 미흡하다 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제품의 실제적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제품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 제품을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 입장, 제가 축구화를 쭉 사갖고 오고, 그 다음에 신어보고 하던 어떤 입장들. 근데 그 입장이 형성되기까지 약 40년, 4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시간 동안의 그러니까 축적된 사용 경험에 의해서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떠한 특정한 스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펙의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사용하고 선호하는 제품과는 떨어져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왜, 당신은 왜이 프로 레벨을 선호를 하지 않느냐? 미즈노도 뭐 재팬을 사용하고, 살라도 뭐 아식스도 C3만 쓰고, 뭐 데스타키는 안 쓰고, 뭐 TM4도 엘리트만 쓰고, 뭐 뭐도 뭐 아식스도 엘리트만 쓰고, 왜 그러느냐? 가격을 조금만 더 주면 더 좋은 제품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산다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제품의 질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성비 얘기를 하잖아요. 가성비 얘기를 하는데,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제품을 예를 들면 한 10, 뭐 13만 원에 샀다, 15만 원에 샀다, 이렇게 되면 이 제품과 엘리트 제품의 예를 들면 FG나 AG는 거의 가격이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엘리트 제품 하나를 소모하는 시간에 이 제품을 두 개를 소모하는 것과 같다는 건데, 이 제품을 두 개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서 이 제품의 수명에 두 배를 쓰면 된다 하는 게제 입장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축구화를 여러 개 많이 살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 일반인들은 대개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어쩌다 하나를 사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해 줄 수밖에 없고. 근데 딱히 뭐 그 어떤 내가 선호하는 핏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브랜드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제품의 브랜드 이런 거를 막 신을 수는 없고, 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게 가장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제품들의 TF를 골라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제품들이 선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신을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 사용 경험이 축적이 되고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아마 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엘리트 제품의 등급에 비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어퍼나 이런 데서 특성을 보이긴 하지만 못 신을 만한 제품이냐? 제가 신어볼게요. 물론 이걸 실착을 하진 않을 겁니다. 실착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뻔해요. 이런 제품들은 뭐 그 엘리트 16 뭐죠? 그것처럼 자, 지금 제가 신었고요. 주걱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제품이 그 주걱을 사용해야만 신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핏을 갖고 있진 않아요. 끈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끈을 묶고 이거를 조심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지금 택이 붙어 있는 형태여서 이렇게 고리로 이거 끊어지면 제가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지 않도록 이 리뷰용으로 빌려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어서 그냥 신고 전반적인 핏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었고요. 신고 일어나 볼까요? 네. 어떠냐? 어떨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어퍼의 핏감 자체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데 오른발 왼발 두 쪽을 양쪽을 다 신고 있는 상태로 서 있는데, 제 경우에는 항상 왼발이 오른발보다 조금 더 큽니다. 미세하게 커요. 그래서 길이감도 사실 한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발볼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오른발은 비교적 편안하게 핏이 됐어요. 특히 남는 공간 없고 편안하게. 왼발은 지금 이쪽이 다소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 타이트함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넘어가면 해소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신었을 때, 그냥 매장에 가서 내가 신었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거, 왼쪽이 약간 발이 더 큰 상태에서 이 뒤쪽에 힐 쪽이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힐이 힐 컵 안쪽으로 정확하게 안착된 느낌이 좀 덜해요. 요것도 제 생각에는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면 자연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핏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신고 뛰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한 문제가 뭐냐? 어퍼의 질이 좀 떨어진다 하는 거고, 이 어퍼의 질은 되게 가성비라고는 하지만 그 어퍼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결부된. 다시 말하면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이 가죽 축구화가 나왔을 시절에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차이가 뭐냐? 부드러움 정도냐? 소가죽도 캥거루 가죽처럼 엄청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품 브랜드들, 에르메스다, 샤넬이다, 뭐 루이비통이다, 그런 제품들의 가방, 핸드백, 벨트 이런 것들을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 그 정도의 내구성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로 만드냐? 소가죽으로 만들어요. 소가죽의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높은 질감을 갖도록, 그 좋은 소가죽인 경우에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죽을. 그래서 대부분이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가죽을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내구성을 오래 갖고. 그럼 엘리트와 프로 어퍼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프로이긴 하지만 이 프로의 이 퀄리티, 어퍼 퀄리티가 가격만큼 차이가 나는 정도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30만원짜리 엘리트 제품과 15만원짜리에 예를 들어서 프로가 있다고 하면 두 제품의 어퍼의 질이 정확히 두 배 정도의 수명을 가질 것이냐? 추측으로는 가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단순하게 내구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퍼의 고유 특성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엘리트급이 아니라 그래서 못 신을 제품이냐? 그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신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 프레데터의 리셀 버전이 나올 때 그 당시 엘리트급이 안 나오고 그냥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엘리트 리셀의 에이지를 신었던 느낌과는 다르긴 하지만 딱 요 프로 느낌이거든요. 요런 그런 느낌으로 신었었어요. 물론 오래 신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딱히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핏감에서 그냥 신고 뛸 수 있는 정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냥 일반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뭐 취미생활을 한다, 또 요즘 여자축구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여성축구분들 중에서 그냥 뭐 내가 축구 배우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클럽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모여서 공을 찬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나이키는 또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그 스워시 로고를 기초로 하는 이 브랜드 파워가 주는 디자인의 요소들, 심미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제가 무슨 현역 엘리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가 엘리트도 아닌 게 엘리트만 찾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차원에서의 가성비 좋은 신발 자체가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다. 예. 저는 제가 사용하는 신발의 기준으로서는 제 기준에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경쟁 제품들이 있고 비교 대상이 있고 그러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비교 우위를 찾아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리뷰를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신는 제품들은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그 비교 우위, 그 비교 우위가 단순 가격 비교 우위만 아니라 품질, 감성, 핏감, 전체적 편안함, 뭐 다양한 요소들, 그 다음에 심지어 기능적 요소들, 어떤 게 어떤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볼 컨트롤에 유리하냐, 구조적으로. 그 다음 어떤 걸 신었을 때 아웃솔이 더 지면 안정성이 높아서 컨택 안정성이 높아서 부상 위험을 줄여주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고른다 이거죠. 그래서 고르고 고르는 것들이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제가 리뷰해서 칭찬하는 제품들이 일부가 그래요. 요 제품의 아웃솔, 이 아웃솔은 뭐 사용을 이미 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고무 아웃 창이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고 스터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게 되어 있고 스터드의 높낮이의 변별성이 없는 요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라운드 인조 단대에서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심지어 그립도 좋아요. 과그립이 걱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가 표현하는 그립을 많은 사람들은 접지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접지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른 구장에서 대부분. 다만 나이키의 이 그 아웃솔 그립에서 문제는 아식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뭐 그 뭐죠? 아식스, 그 다음에 미즈노 뭐 이런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신발의 외측 방향, 외측 다시 말하면 인사이드가 이렇게 신발이 있으면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힘이 쏠려서 실리는 쪽 그쪽에 스터드들이 굵고 크게 배치되는 게 기본 추세예요. 근데 이 추세를 나이키는 따르질 않아요. 물론 아디다스도 따르질 않고 다 또 동일해요. 그렇다 그래서 쑥 밀려나가느냐? 밀려나가진 않지만 힘을 한 특정 방향, 다시 말하면 발의 외측 방향으로 힘을 많이 쏠려서 아웃솔 쪽을 지금은 두텁게 해서 이쪽의 홀드성을 높이는 게 최근 일본 축구화들의 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그런 트렌드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아웃솔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단순 접지력, 다시 말하면 미끌리냐 미끌리지 않느냐 하는 직선 방향에서의 그 뭐지 그립성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지만,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웃사이드 쪽으로 횡방향으로 우리가 뛰거나 할 때 특히 사람의 발은 풋프린트처럼 이 발에 요 면적, 요쪽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닿는 면적, 요 풋프린트가 형성되는 쪽에서 지지력, 이게 실제 운동 상황에서의 실제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인데, 그 가해지는 부분에서 발의 외측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외측 아웃솔이 얼마나 잘 홀드를 해주느냐 하는 것과 외측에 있는 이 아웃솔 스터드 패턴이 얼마나 잘 지지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쪽에서는 약 다소 미흡하다. 근데 이거는 뭐 나이키의 뭐 사이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지금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저희가 저 뭐지 리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BMW도 마찬가지고 아스레타도 마찬가지고 미즈노의 그 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TF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브랜드들, 미즈노, 아식스, 데스포르치, 뭐 BMZ, 아스레타 이런 브랜드들은 어쨌든 그런 운동 경기의 특성, 운동 역학적 자원에서의 이 그 스터드 배열 패턴 연구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거를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다 제품에. 다만 나이키는 그게 지금 만약에 이게 프로 레벨에서만 그렇고 만약에 엘리트로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엘리트를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그 아웃솔에 대한 아웃솔과 스터드 패턴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제품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아니면 그 성능 차원 아니면 디자인 차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신기는 좋은데 이런 신발을 가지고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물론 무난함과 그 다음 높은 퍼포먼스의 차이도 굉장히 미세하긴 해요. 그거를 실감을 하느냐 체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하여간 지금 신었을 때 이 TM410 제품은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신기에는 뭐 이거만한 거 없다. 네. 요 급에서 그냥 내가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딱히 뭐 특정한 브랜드와 특정한 제품에 대한 고집이 선호도가 없다고 하면 누가 사서 신어도 그냥 막 신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이 제품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품은 실착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퍼지를 경기를 통해서 차이를 느낀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의 ACC가 들어가 있냐 뭐 근데 왜 그 엘리트에는 없냐 뭐 이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ACC라는 거는 그냥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컨셉. 네. 실질적으로 뭐 ACC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지는 컨트롤성이 달라지거나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니트 표면에도 이렇게 PU 코팅 하나 처리해 놓고 이게 ACC라고 하니까, 그럼 ACC가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간 TF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신어보시고 발만 좀 편하다 불편함도 없다 그러면 그냥 신으시면 된다.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